카메라도 고장이 참 잘 나고 그리고 렌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제작비,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와 많이 이렇게 마찰이 있고 또 그 장비를 서로 돌렸으면서 학생들끼리 왜 이렇게 오래 찍냐 빨리 찍어라 막 이런 식의 필름을 너무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법 뭐 이런 거를 배워서 더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답답하고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가 안면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썰물이죠. 썰물에서 갯벌에서 막 촬영하고 촬영 끝나고 와서 짐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버스에 싣고 가려고 하는데 조명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시스탠드 하나랑 조명기 하나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바다에 이게 밀물이 돼가지고 우린 갯벌에다가 조명기를 놔뒀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물 수면 위에 조명기만 이렇게 얘는 수면 밑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다시 썰물이 될 때까지. 다시 회수해가지고 문제 있었겠죠. 당연히 문제 있었을 때 우리 모른 척하고 그냥.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영화 비전공자가 이제 영화 연출이든 PD가 되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 지금은 대학 영화과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래서 아까 다른 선배님들도 똑같겠지만 아카데미를 안 왔으면 아마 영화 일을 계속 하기가 힘들었을 테고 어쨌든 영화 산업, 영화 현장에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아카데미 졸업생이라는 약간의 프리미어가 좀 있지 않았나. 이제 막내 생활부터 안 했고 예를 들면 이제 연출부 처음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연출부 세컨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있는 영화인들도 아카데미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래도 한 번의 검증을 거친 친구들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현장에 잘 적응했다고 할까요? 만약에 아카데미를 안 다녔으면 일반 대학 영화과랑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연출부랑 조감독 먼저 했었는데 제 경험에 보면 주로 7, 8년 정도 영화 현장 일을 하다가 떠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동료들 같아요. 뭐 어떤 일이 계속 있건 좋은 작업을 하건 간에 떠나서 한 작업을 하고 나면 꼭 남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이 제가 영화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고 할까? 결국은 사람이 여기도 영화도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큰 좌절을 했었어요. 왜냐면 거의 지내온 건 한 20년 넘는 세월이 그냥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나 영화 아니면 안 해. 영화는 이런 거야.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전까지 저한테 가르침을 줬었고 제가 배워왔었던 그 수많은 선배님들보다 그 젊고 나이 어린 패기 넘치는 그 PD님한테 제가 한번 다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겪었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영화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 영화 찍는 게 덜 재밌어지는 거. 영화 찍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 들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썼는데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고 내 만든 영화가 잘 소통이 안 되고 내가 영화에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이 되고 그런 게 문제지 사실 뭐 영화집을 만들면서 뭐 돈이 없고 뭐 하고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영화 작업을 하는 게 힘든 일이지만 당연히 나는 영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게 이제 힘들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면 극복 안 했다는 걸로 극복 안 하는 걸로 그냥 그러려니 언젠가 또 되겠지 뭐 이렇게 그거를 뭐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은 각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 목욕을 하고요. 목욕을 하고 운동을 하고 먹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신적인 고통이나 공허감을 물리적으로 해소하려고 많이 해요. 어젠 것 같은데요? 어제 시나리오를 한 곡을 다 써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끝낼 때 잠깐 좋은 거? 그게 그냥 기억에 남지 뭐 전체적으로 어떤 순간이 너무 좋고 어떤 순간이 너무 나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 만드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워지는 것 같고 좋은 영화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영화와 좋은 영화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더라고요. 좋은 영화라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 좋은 영화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냥 그 만든 사람들이 어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어떤 스스로들 의미가 있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 그 영화 안에서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저걸 만들 동안 의미가 있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 같아요.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수 없는 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걸 영화로 하면 그 영화에 담기는 거니까 영화를 만드는 노하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화에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논리를 가지고 내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이라면 그것이 연출부가 됐건 각색이 됐건 시나리오가 됐건 자기 장편 시나리오가 됐건 그거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자기의 심리적 사이클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그 방향으로 뭔가 선택하시면 똑같이 불안한 거에서 좀 더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35기 여러분들 졸업 축하하고 일단 아까도 영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동력이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학교도 저도 졸업해서 알고 있지만 카파란 학교가 이제 만만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과정이 되게 빡세고 선생님들이 주로 또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아마 나가시면 현장에 나가시면 이 선생님들의 한 10배 가까운 무서운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마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일 수도 있고 같이 앞으로 작업해 갈 영화 동료들일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작했으면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은 해봐야 7, 8년 하고 관두지 마시고 10년 이상은 해봐야 뭔가 길이 많이 보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랑 다르게 몇 년 다른 분야는 5, 6년만 해도 되지만 영화는 특히나 10년 이상은 해봐야 승부가 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 때 선배님들한테 연락하시고 소주 한 잔 뭐 언제든 사줄 수 있으니까 연락하시고 저희가 이제 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좀 기수가 먼 선배님들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배님들한테 뭐 연락처를 물어보면 누구든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연락하시고 일이 필요하시거나 고민 있으면 언제든 동문 선배님들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자기 거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거가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 자기 게 없으면 잘 처음엔 좀 반짝했다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점이 뭔가 봐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보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 계속 만들면서 자기 걸 찾아가야 되니까 그걸 쓰는 거든 뭐 단편을 찍든 장편을 찍든 어쨌든 만드는 행위는 계속하는데 자기 거가 빛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주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네요.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카카카카카카. 파. 파파파파. 죄송합니다. 네, 좋아하겠습니다. 카프카처럼. 파랗게, 푸르게, 청년처럼 끝까지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 사십시오. 저도 안 떠오르고 있어요. 카라. 아, 네, 할게요. 카. 카파의 미래는 파. 파란 하늘이다. 뺄렁한데. 아, 네. 카메라를 파. 파는 남자 김태정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 3355 화이팅! 한국영화 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 한국영화 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 한국영화 아카데미 35기 졸업영화제 화이팅! 35기 졸업영화제 3355 화이팅!